안녕하십니까. 기타리스트 권진수입니다. 이렇게 방송을 켠 거는, 지금 제가 홈플러스 창원점에 문화센터에 기타 강의를 하러 왔는데요. 오늘 기타 배우는 사람들이 안 와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이렇게 잠깐 기타 연습 방송을 켰어요. 홈플러스 문화센터 창원점에 제가 매주 토요일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업을 하고 일요일은 2주에 한 번씩 수업하거든요. 예. 대형마트가 2주에 한 번씩 문 열잖아요. 일요일은 그래요. 일요일은 2주에 한 번씩 문 열고 토요일은 매주 문 열고. 예. 그래서 여기 홈플러스 문화센터 창원점에 토요일은 매주 수업하고 일요일은 2주에 한 번씩 수업하는데 통기타, 클래식 기타, 우쿨렐레 수업을 하는데 기타 또는 우쿨렐레 배우러 오실 분들 오시면 레슨 잘 해드릴게요. 예. 요즘 코로나 사태라서 사람들이 되게 적게 와요. 그래서 토요일에 저녁 6시 10분에 한번 오고 있고, 토요일 저녁 7시 10분에는 아무도 없고, 기타 배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토요일 밤 8시 10분 시작에는 원래 3명이 있는데, 그 3분이 오늘 다 결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잠깐 남아서 이렇게 방송을 잠시 켰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홈플러스 문화센터 창원점에 강사 이름 제 이름 권진수 찾으시면 되고요. 예, 그 오시면 기타 잘 알려드릴게요. 아까는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이 방송이 꺼졌는데 지금 충전기를 연결해놔서 이번에는 도중에 꺼지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이따 집에 가야 돼서 한뭐 15분 정도?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방송을 끌 건데, 즉흥 연주 한곡 하고,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예, 이렇게 체크인 연주 한곡 했고요. 아까 이제 방송하다가 도중에 방송이 꺼졌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하는 방송은 아마 알람이 안간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아마 제 예상은. 아니네요. 유튜브 네번 보고 계시네요, 네 분. 안녕하세요. 네분 어느 분이세요? 이게 지금 체크 연주긴 한데, 도중에, 도중 부분에, 제가 이제 저번에 체크 연주했던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도 체크 연주 맞아요. 맞는데, 몇년 전에 체크 연주했던 거를, 카피해서, 스스로 연주를 카피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통기타 플라워님. 제가 제 연주를 카피해서, 그래서 저의 자작곡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작곡, 그러니까 그 자작곡도 이제 처음에는 체크 연주로 한 거예요. 하여튼 그 자작곡 부분을 체크 연주 도중에 집어넣어서, 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체크 연주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문화센터에. 그러니까요, 창원의 코로나 사태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문제예요. 김해는 괜찮죠? 김해는 확진자 거의 없어요. 저는 장류 살거든요. 김해 장류. 김해는 확진자 거의 없는데, 창원에 지금 코로나 심각합니다. 예, 장류 삽니다. 안녕하세요. 네분 보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분다 댓글 달면서 소통해요. 반갑습니다. 체크 연주 한곡더 하고 마칠게요. 아까는 A 마이너 키좀 슬픈 음악이었다면, 물론 이제 뒷부분에는 C 메이저 키로 바꿨지만, 뒷부분에는 밝게 끝냈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밝게 C 메이저 키로 해볼게요. 다장조로. 체크 연주 한곡더 하고 방송을 끝낼게요. 저도 집에 가야 돼서, 집에 가는 또 버스 또 막차가 있거든요. 시외 버스. 조금만 더 하고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해볼게요.
네, 체코어로 연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화이트 펄피 위드 화이트 월트님. 아까는 배터리 다 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켰어요. 지금 체코어 연주로 지금 연속 두곡 연주했습니다. 뭐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 마이너 키 아까 했는데 마이너 키 체크곡 한번더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체크 연주. 에이 마이너 키한곡더 해볼게요. 에이 마이너 키. 메이저 키의 기초는 C 메이저 키 다장조고 마이너 키의 기초는 A 마이너 키죠. 그래서 A 마이너 키의 체크 연주 한곡더 하고 오늘 방송을 끝마치겠습니다. 예, 창원 홈플러스 문화센터. 예, 토요일은 매주 토요일 수업 있고 매주 토요일 저녁에 그 다음에 일요일은 2주에 한 번씩 수업이 있는데 예, 창원 홈플러스 문화센터. 권진수 기타 강사 찾으시면 돼요. 예, 창원점. 해보겠습니다. A 마이너 키. 코드 진행을 A 마이너 키. 그다음에 G. 하여튼 해볼게요. A 마이너 키.
성공을 했습니다. 예. 베베상제님, 예, 접근 잘하시나 보네요.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A 마이너 코드면 여기도 A 마이너 코드지만 이것도 A 마이너 코드이고 A 마이너, 그 다음 여기도 A 마이너죠. 근데 이게 멜로디를 1번 줄 미를 멜로디를 소리 내면서 이렇게 A 마이너 할 수도 있고 1번 줄 도를 소리 내면서 A 마이너 코드. 지금 전부 이게 A 마이너 코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스트로크를 하더라도 살짝 따서 4번 줄부터 한 채로. 4번 줄부터 한 채로. 그럼 여기 이것도 A 마이너 코드거든요. 4번 줄부터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3번 줄은 소리 내고. 예? 아니요. 저 잘난 척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베성진님, 오해하지 마세요. 잘난 척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 베베성진 선진님께서 즉흥 연주 한다 하셔서 저는 진심으로 베베성진님께서 즉흥 연주 잘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뭐, 나이에 관계없이, 뭐, 5살이든, 10살이든, 뭐, 20살이든, 30살이든,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얼마든지 음악을 잘할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얼마든지 음악을 잘할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베베성진님께서도 즉흥 연주 잘 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전 좋게 생각했습니다. 예. 오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1번 줄 멜로디가 미잖아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 줄 멜로디를 솔로 할 수도 있겠죠. A 마이너 코드인데. 아까 이게 솔 나왔죠. 지금 이게 전부 A 마이너 코드거든요. 이 솔일 때는 어차피 A 마이너 7이긴 한데. C 코드도 이것도 C 코드, 이것도 C 코드. 일단 요 기초를 알아야 돼요. C, A, G, D 시스템이라고. 그 유튜브에 찾으면 나옵니다. C, A, G, D 시스템. Caged 시스템. 이것도 C 코드. 이것도 C 코드. 그러면 이거 C 코드에서, 자, 여기서 5번 줄을 뮤트 해버리면은, 요 새끼손가락을 쓸수 있는 여유가 남거든요. 그럼 C 코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 하면 C 코드 안에서, 요 1번 줄 멜로디, 미를 할 수도 있겠죠. A 마이너. 요렇게 하면 A 마이너 다 써야 되지만, 요렇게 살짝 따서 4번 줄부터 하면 되죠. 그럼 A 마이너 코드. F도 이게 F지만, 이거를 살짝 따서 4번 줄부터 한 채로, 예. 4번 줄부터 한 채로 F. 멜로디 레 하고 싶다고 하면 레 잡고. 살짝 타서 4번 줄부터 한 채로 G 코드. 이렇게 멜로디 만들 수 있겠네요. A 마이너. 하모니스까지 넣으면은 요 태핑 하모니스 요 하나타브 위의 위치를 잘 계산해서 여기서 태핑 하모니스 하고 싶다 그러면 요 12프렛 위치 하나타브 위에
리코더 하나 타고 위에 F 할수 있겠죠. 즉흥적으로 코드 진행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거는 그 라시도레미파솔라 자연 단계 라시도레미파솔라 자연 단계 코드 진행. 방금 전에 설명한 거는 자연 다는 게 코드 진행을 썼고, 거기서 골라서 이제 A 마이너랑 F랑 G 코드, C 코드 이렇게 섞어 쓴 거죠. 자연 다는 게. 근데 화성 다는 게가 되면은 화성 다는 게는 또 코드 진행이 다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화성 다는 게는 요 5도 화음이 E 코드 돼요. E 코드. 자연 다는 게는 5도가 E 마이너인데 화성 다는 게는 E 코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즉흥 연주할 때는 자연 단음계랑 화성 단음계를 섞어서 했고, 그러니까 내추럴 마이너스 케일이랑 하모닉 마이너스 케일을 섞어서 했고, 그러니까 라시도레미파솔라랑 라시도레미파솔샤브라 아시겠죠? 자연 단음계가 라시도레미파솔라, 화성 단음계는 라시도레미파솔샤브라 이 두 개를 섞어서 연주했거든요. 코드 진행도 두 개 섞었고, 그래서 1도는 똑같은 A 마이너 코드이지만 5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 단음계는 E 마이너 코드가 되고 화성 단음계는 E 코드가 돼요. E 코드. 그렇게 코드 진행을 섞어서 했습니다. 자연 단음계만으로 된 음악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화성 단음계만으로 된 음악도 있을 수는 있는데, 또는 갈아 단음계도 있죠. 갈아 단음계도 이제 이게 라시도레미 파샤솔샬라. 그러니까 클래식에서 많이 쓰는 갈아 단음계는 라시도레미 파샤솔샬라. 음이 내려올 때는 자연 단음계 라솔파미레도시라. 이게 클래식에서 많이 쓰는 갈아 단음계 멜로딕 마이너스 케일이고, 재즈에서 많이 쓰는 갈아 단음계는 라시도레미 파샤솔샬라. 그러니까 재즈 마이너스 케일이라고도 하는데, 재즈 또는 실용음악에서 많이 쓰는 갈았다는 게 멜로딕 마이너스 케일은 음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전부 다 파샤솔샵을 해서 라시도레미 파샤솔샵라. 음이 내려올 때도 라솔샵 파샤미레도시라 솔샵 파샤미레도시라. 그러니까 음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전부 파샤솔샵 파샤솔샵을 하는 거죠. 이게 이것도 갈았다는 게인데, 실용음악이랑 재즈에서 많이 쓰는 갈았다는 게이고, 멜로딕 마이너스 케일이라고도 하지만 재즈 마이너스 케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갈았다는 게 멜로딕 마이너스 케일 이거랑 자연 다는 게랑 화성 다는 게가 세 개가 섞여서 마이너 키는 그 세 개가 섞여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 개가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음악에 따라서 뭐 자연 단음계만으로 된 음악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라시도레미파솔라. 화성 단음계만으로 된 음악도 라시도레미파솔샵라. 그렇게 화성 단음계만으로 된 음악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음악 스타일 따라 달라요. 음악 따라 다른데, 근데 이제 마이너 키는 그 자연 단음계, 화성 단음계, 갈았 단음계가 재즈 마이너스 키까지 그게 섞여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즉흥 연주할 때는 오늘은 자연 단음계랑 화성 단음계를 섞어서 연주했습니다. 뭐 부분적으로 자연 단음계만 나온 부분도 있긴 했는데, 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집에 가는 막차 시외버스를 타야 돼서 지금 몇 시죠? 가야 되네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그만하고 질문이 들어와서 이제 질문 답해드리다 보니까 강의처럼 됐는데 하여튼 오늘 즉흥 연주 세 곡 했나요? 네 곡 했나? 모르겠네. 하여튼 오늘 즉흥 연주 세 곡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34분 방송했네요. 예, 오늘 그만하고 또 뭐
이런 또 궁금하신 분들 방송 끝나면 또 댓글에 또 이런 질문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답해 드릴 테니까. 예,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집에 가야 돼서 버스 막차 시간 때문에 끌게요. 시외버스 막차.